수고했어. 아빠 술 드셨어요? 네, 조금 드셨습니다. 아이고, 이거 술이야? 이미 드셨다면서요. 좋다. 아들 장가 보내려다가 아버지하고 여동생은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가겠다. 웃음이 나와요, 아빠? 웃지? 그럼 울어? 우리 딸, 오빠 있고 우리끼리 살자. 회사도 네가 경영해. 힘들면 전문 경영인 부르지 뭐. 여보,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지? 난 최선을 다했어. 이렇게 속상하고 불안해하실 거면서 왜 오빠한테 선택하라 하셨어요?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떼어놓으셨어야죠. 그 여자도 안 헤어지겠다고 하더라. 네? 뻔뻔하게. 죄송합니다. 건우를 또 힘들게 할 순 없어요 하던데. 미쳤구나. 어디 주제를 모르고. 네. 아, 아빠. 취해서 그래, 취해서. 아빠 잘게. 딸도 잘 자. 골수 검사가 얼마나 걸리는지 잘 몰라. 아무튼 회의 좀 미뤄줘. 부탁해. 오빠. 오빠가 골수 검사를 왜 받아? 설마 서하윤? 백혈병 걸렸다며. 하윤이가 위급해. 제정신이야? 오빠가 골수를 왜 빼? 그 여자가 하래? 오빠 사랑에 빠진 거야? 종교에 빠진 거야? 왜 그렇게 말이 심해? 사랑이야. 하윤이를 사랑하는 내 마음. 뭐라고? 하윤이 내 아들이야. 골수가 아니라 내 심장이라도 줄 수 있어.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. 누나 아들이면 내 아들이라고.